껍질이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감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과 방광염에 좋은 바나나 내림죽 이렇게 있어요. 고혈압을 내린다 해서 내림죽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혈압죽이에요. 고혈압하고 방광염은 전혀 다른 질병으로 보이지만은 치유에 있어서는 비슷한 원리를 적용을 해요. 34살에 자궁암 수술을 하면서 방광을 건드려가지고 소변줄을 차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54살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가정도 파탄이나 자기 생활도 못하잖아요. 소변줄을 차고 다니니까 뭐 직장생활도 맘대로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 음식 치유를 만나가지고 6개월을 먹고 소변줄을 뺐어요. 20년을 소변줄을 차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처음에는 의식도 다 잊고 돼가지고 MRI 찍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놓고 완전히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택시 타고 막 쫓아갔더니 막 피투성이가 됐더라고 환자가.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다 처치하고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와서 폐혈증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폐혈증까지는 안 오고 검사에서 가장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대요. 폐렴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5주 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음식을 해서 먹으니까 한 20일 먹으니까 이제 제가 다니면서 모두 하고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과일당 복합당 먹으면서 저 고혈압죽을 먹이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지팡이도 한 6개월 먹고 지팡이 내던지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지락탕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는 이제 혈압약을 끊었어요. 그분도 한 20년 넘게 먹었던 혈압약인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온 혈압이 아니고 월남 가서 고엽제 그 피해 때문에 온 혈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치료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혈압약을 끊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워낙 병원에 의지만 하게 되니까. 근데 병원약은 솔직히 이게 다 독을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고 뭐가 한 가지가 좋아지면 다른 아픈 데가 좋아지면 좋은 데가 안 좋아지는 상대성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오래 먹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당뇨약을 20년 드셨잖아요. 진짜 좋은 약 같으면 고혈압이 떨어져야지. 왜 안 떨어지고 치료가 안 되고 계속 더 먹냐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음식은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이제 항암을 맞으면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방아쇠 딱가병이라고 이거 가서 뭐 별걸 다 치료해도 안 되니까 이제 두마치스 내과를 가보라 해서 갔더니 이제 뭐 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여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예약을 해놨는데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과일당 복합당 먹으면서 암 치료를 위해서 먹었는데 얘가 어느 날 괜찮아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도 괜찮아지고 발톱에 발톱무좀이 있었는데 발톱무좀도 깨끗이 없어지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파킨슨 씨도 아닌데 이렇게 막 돌돌 떨어요. 술은 애기 때부터 사람은 안 먹은 사람인데 담배도 안 피우고 근데 병원에 가서 제대로 정밀 검사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가서 검사하면 암 이상이 없다는데도 이렇게 떨어요. 이 음식을 먹었는지 몇 개월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안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손에 안 떠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거 안 떠는지를. 그런 임상이 굉장히 많아요. 암 환자들이 막 발톱 10개가 다 무좀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뭐 눈 온 것처럼 이렇게 양발을 뒤집어서 털어서 별도로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발톱 무좀이 치유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발톱 무좀이 치료가 됐으니까 아 이 암도 치료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가 좋아지면 막 열심히 먹거든요. 고혈압 당뇨 있잖아요. 이 과일당 복합당만 열심히 먹어도 없어져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자꾸 이것도 과일당 복합당만 열심히 먹으면서 우엉차에다가 무말랭이하고 같이 차만 끓여서 간장만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만 먹어도 충분히 치유가 돼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과일당 복합당을 먹다 보면 당 수치가 좀 오르락내리락 해요. 안정성이 없어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러거든요. 혈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뭐 빠른 사람은 두 주 정도? 뭐 열흘이나 두 주 정도면은 혈압이 이렇게 안정되게 되고요. 정인숙 권사님 남편 같은 경우는 한 달 조금 더 먹었는데 30년 당뇨약 먹던 게 싹 잡혀버려요. 과일당 복합당은 칼륨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이 생긴 거는 칼륨은 안주인이고 나트륨은 바깥주인이라고. 근데 얘가 뒤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뒤바뀌었기 때문에 정상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칼륨이 좀 많이 먹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트륨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과일당 복합당을 먹었거든요. 아침에도 과일당 복합당을 먹고 저녁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또 복합당을 먹었어요. 저녁에 과일당을 먹고 장에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주인이 어젯밤에도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먹는구나. 그러면 내 몸에 이제 이게 메모리가 되면 자동으로 점심에 뭐 짜게 먹었다 하더라도 장에서 나트륨을 쫓아내 버려요. 흡수를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을 정상화를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거를 먹으면서 몸을 깨끗이 이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거든요. 내 마음이 열어져야 세포들도 열어지고 나한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고 사는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따뜻한 데 가서도 따뜻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요? 몸이 차가워서도 그렇겠지만 마음이 한이 있는 사람, 더운 걸 못 느끼는 거야. 마음이 한이 있으면 분노가 가득 차갖고 있으면요 따뜻해도 따뜻함을 못 느껴. 이거를 뽑아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를 시키면 그냥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음식 치유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치유해야지만이 음식도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당하고 비타민C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뇌하고 신장이에요. 단백질을 고기 종류로 하지 말고 갯벌 음식으로 하시면, 그리고 저녁에는 장을 비워야 돼요. 왜냐면 낮에 일하는 세포들이 있고 밤에 일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세포들은 밤이 되면 다 퇴근을 해버려. 저녁에 일하는 세포들은 조금 남아. 많이 먹고 폭식을 해버리면 신장하고 대장이 망가져버려요. 신장이 망가져버리면 우리가 치유하기 힘들어. 신장의 그 신자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신하 신자예요. 하늘의 신하래요. 그래서 하늘의 길을 받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햇볕을 많이 받는데 반신욕 같은 거 하면서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면 빨리 살아나거든요. 갯벌에 가서 뒹굴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갯벌에 가면 미생물이 많고 거기에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암환자들도 이 중증이나 이렇게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 가서 그 갯벌 체험을 한바탕 하면 좋아요. 발바닥이 열나는 사람들은 갯벌 체험 한 번만 하고는 괜찮아져요. 미역은 칼륨 성분이 되게 많거든요. 미역만 계속 먹으면 너무 질려서 못 먹잖아요. 바나나 속에는 칼륨도 많지만 나이신한 성분도 많고요. 세로토닌, 행복해지는,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우리나라 그 서리태만큼 좋은 콩이 없대요. 감자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거로 먹을 때 흡수가 잘 돼요. 간장을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감자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이 생으로 먹을 때 훨씬 흡수가 높아요. 그리고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서 몸에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거든요. 왜 역류성 유염이 생기냐면 우리 소화효소가 염산이잖아요. 유액이. 그 염산이 pH 1에서 2 정도 된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청소할 때 염산을 사오잖아요. 그거보다도 몇 배가 더 강하대요. 근데 위장 안에는 그 염산이 나올 때는 갑옷으로 쫙 입혀준대요. 느슨해지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이 갑옷이 없는 곳에 이 염산이 닿는 거야. 그 위산이. 그러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으로 치료가 안 돼. 그런데 이 감자를 먹으면 그게 치유가 돼. 그리고 관절염에도 아주 탁월한 거예요. 저기는 비타민C가 많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주식은 감자예요.